자, 여기 K중모빌리티 천안 동남대점에 한번 와봤습니다. 유니크스에서 저쪽에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한번 자리를 잡아봤는데 오늘 새로운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보시면 하부에 커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친구가 되네요. 보호 커버가 장착이 되고 이 친구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렉스턴 칸의 좀 한참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등급이고 자, 이쪽에 보시면요 노멀한 등급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3,900만원짜리 거의 뭐 풀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스타일과 아, 참 이쪽은 그냥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와 칸의 차이는 칸에 여기 이니셜 테더링이 있고요 스포츠는 없습니다. 요거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색감적인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컬러 뭐 다 동일한데 차체의 길이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칸이 조금 더 튀어나왔죠. 여기서도 보셔도 카메라로 앞부분이 잘 맞춰졌나? 앞부분도 얘가 조금 더 튀어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원상 수치가 이제 5,400mm가 훨씬 더 넘고요. 저는 5,200mm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스펙은 뭐 그 정도 갖고 추가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차량의 등급적인 거, 제원상 수치는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에 있어서 좀 큰 활용성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보신다면 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한 이 친구는요. 와, 우리 여기 소장님께서 써주셨네요.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200만원 지금 할인 들어가네요. 그리고 렉스턴 칸 블랙 엣지 4,001만원이군요. 이거 지금 현재 예. 고스트라고 해서 3트립인데 ABS가 예. 10년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랑 썬팅하고 그 번호판에 대한 어떤 외형 테두리 그리고 기타 썬팅에 대한 보증서구나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혜택 예. 현재 보시면요 방금 보셨듯이 외형의 스타일은 제법 차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뭔가 부족함은 제도 훌륭하고 좋은데 이 자체만으로도 색감적인 차이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문 한번 닫고 보여드려 볼게요. 일부 부품에 대한 범위를 블랙톤으로 아예 블랙 엣지 포인트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타일이 갖고 있는 휠에서 다소 밋밋함을 뭐 사실 제도 괜찮아요. 근데 다크 크롬을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더불어서 전면에서 보시면은 전면 그릴 컬러 자체는 틀립니다. 하이그루시에 그리고 테더링 자체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 범퍼에 전면 이쪽 여기가 크롬입니다. 블랙 크롬. 쟤는 실버 컬러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크롬은 아니고 사실 플라스틱이죠. 이런 면모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로고는 똑같나? 아, 로고도 다크한 컬러가 적용됐네요. 조금 다크해. 로고가. 그래서 이런 도입부가 조금 입구 쪽이 좀 다르고 전면부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잠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국내 최초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 동남대리점에서 렉스턴 스포츠 칸 블랙 엣지 모델 전시 차량 입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발빠르게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타스만하고 비교해 보셔도 전혀 손색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용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별도로 인터넷이 아니라 핸드폰의 앱상 코인을 누적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코인을 활용해서 이곳 천안 동남 대리점에서는 차량 구입가 또는 계약금 등등을 정말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고법상 그 앱에 대한 코인 앱에 대한 이미지는 포함시키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차량 구입에 대한 가격을 도움을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시장 밖에 또는 주행, 이렇게 실내에서 다양한 면모에서 살펴보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 백밀러가 백밀러 컬러가 쟤는 이제 차체랑 같은 컬러였다면 얘는
블랙 컬러로 적용되어 있군요. 그리고 상부의 루프랩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블랙이고요. 순정은 저렇게 실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점은 여기 크롬 라인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아이고, 예,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보시면요. 이 적재 공간에 렉이라고 그랬나요?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랑은 느낌 자체는 좀 차이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이 칸 로고 자체가 얘는 크롬과 블랙이 혼합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었다면 블랙 엣지 같은 경우는 완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고 자체도 KGM 블랙 로고, 심지어는 사륜구동의 요 테더링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네요. 흑바지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쪽 실루엣, 그리고 이쪽 실루엣. 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펜다의 펜다 가이드라고 해야겠죠. 이 플라스틱 재질이 얘는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아치형으로 슉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와일드하게 더 우람한 재질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켜놓은 느낌이 듭니다. 훨씬 스타일적으로 느낌이 좀 가미된 범위가 있고 확실히 차이점은 있네요, 저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우람한 근육질의 느낌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행사라서 200만 원 특별 할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혹시나 칸을 구입하실 때 나는 노멀한 거 싫고 정말 나만의 그 좀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싶으면 이 친구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빨리 한번 와 봤습니다.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핸들은 3 스포크라고 해야 했나, 이게 4 스포크라고 해야겠네요. 여기 지금 뭐 갈라져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아니면 또 셋 넷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핑거그라운드 손가락 존도 존재하고요. 반자율 주행도 잘 먹어요. 실제로 운전해 보면은 똘똘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에 대한 어떤 그 개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고, 오디오에 대한 컨트롤, 핸들 열선, 그렇게 작동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서비스 주시는 범위도 좀 소장님이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은 기아 노브 형태가 우리 형님 누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촌도 이거 좋아하시는데 스틱형 레버가 좀 요즘 어르신들한테는 좋긴 하죠. 와일드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겨서 체결하시고 뭐 해제해서 쓰시면 되시고, 사륜에 대한 범위는 2H, 4H, 4L 모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두 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쇠가. 잭 폴더가 아니라 이것만 갖고 있으시면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차 문을 닫고 열고, 시동 거는 건 뭐 버튼식 시동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밟지 않고 두 번 올려버리면 이렇게 부팅이 또 됩니다. 지금 하이패스 설치가 돼서 소리가 나는 거고, 이렇게 계기판이 부팅이 되고요. 계기판의 시인성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하다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조명 켜보면은 이런 내장재 모든 범위가 웬만해서는 다 블랙 컬러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블랙 엣지라는 컨셉에 잘 맞아 떨어지게 좀 추진을 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블랙 컬러만 있다고 해서 블랙 엣지가 아니라 그만큼의 조합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잘 구성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도어 트림의 일부 범위도 다크 크롬을 대거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지금 설치하는 게 좀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 징수 시스템 통합으로 들어가 있고 ECM 룸빌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미러도 야간에 눈부심 방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잡이 있고요. 그리고 상부 컬러는 블랙으로 이렇게 내장재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팔걸이 쪽으로 이런 가장 많이 쓰는 범위잖아요. 이렇게 수납 깊게 처리가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놓고 그리고 다시 내려 볼게요. 지금 시동 걸어 있는, 시동이 아니죠. 키 온만 해놓은 상태인데
헤드라이트가 들어왔나? 아, 이렇게 헤드라이트는 안 들어왔지만 데일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로 블랙 엣지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요. 후미등도 들어와 있나 한번 볼게요. 아마 미등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미등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차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대용량, 아주 커다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탔으만 하고 뭐 비교들을 하시죠, 현실적으로. 근데 가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4천만 원대입니다. 4천만 원대에 옵션이 괜찮고, 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차량 스타일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파킹할 때 파킹 센서, 활성, 비활성 버튼, 그리고 VDC, 미끄럼 방지, 이거 끄면은 엄청난 토크를 더 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경사로 내리막 그 속도 유지 기능, 그리고 요거는 스탑 앤 고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요. 법률상 싫다면 끄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라이트의 높낮이입니다. 이게 3단계까지 해서 헤드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기본 1단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0으로도 그냥. 그리고 핸들 높낮이 조절은 이제 수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범위는 수동 컨트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꺼줄게요. 감성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픽업이라고 해서, 요거 여기 다 들어갔구나. PPF 들어갔고, 2열 공간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넓고, 세단 승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친구 정말 여유롭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차량 렉스턴 카 블랙 엣지 4,100만원 등급 이 차량 참고하셔서 한번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우리 소비자분들은 많이 찾으십니다. 저는 그에 충족한 사항이 이 친구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요. 적재 공간 훌륭하고 승차감도 얘가 이제 판스프링이 아니라 쇼거프쇼버가 달린 그 멀티링크 성향의 그 정확한 서스펜션을 제가 추가 정보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명칭이 있을 거예요. 파이브링크인가? 어쨌든 그 서스펜션이 일반 화물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하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판스프링 절대 아닙니다. 하부 구성 요소 보시고, 여기 요소수 보호통도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이네요. 그죠? 일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언더코디까지 뭐 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호수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게끔 강화된 어떤 재질을 다 사용을 했으니까, 결코 이 친구가, 요거 마지막 열어볼까? 부드럽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옵션적으로는 풍족하지 부족한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친구 블랙 엣지 입고가 됐고, 제가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처음으로 공개를 해봅니다. 전국적으로 몇 대 없고, 이 친구 지금 주문을 해서 출고되는 기간도 비교적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멀 등급보다는 길죠. 그래서 만약에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여기 청남 동네대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연락처 확인하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설정 많이 해주시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